반갑습니다. 날씨가 무척 덥지요? 1년 만에 다시 왔는데 오늘 합창단 노래 소리가 더 예쁘게 잘 들리는 것 같아요. 1년 동안 많이 노력을 하셨나. 뭐 파리 안을 굽는다는 말이 있듯이 법무사 합창단은 한 20년 전에 제가 만들어서 초대 단장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건 당연지사라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신청곡도 봤습니까? 그런 이 대중을 위해서 있다가 제가 신청할 테니까 노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금년 무척 더워요. 더워서 짜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겠죠? 더워서 짜증난다는 사람이 있으면 아마 여기 안 왔을 거예요. 오늘도 날씨가 많이 더운데. 자, 오늘이 11번째 제지요? 11번째 제인데, 제가 오늘 법무사에 와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 참 잘했다. 소리를 들을까 생각을 하면서 하여간 엄청난 책을 들여다보고 막 했어요. 했는데 요거 보면 요 말을 하면 참 좋겠다. 저걸 보면 저 말을 하면 참 좋겠다. 아니, 보는 것마다 다 요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다 보니까 막 산더미처럼 쌓이더라고. 부처님 경전이 84,000 법문이라고 하는데 그 생각도 또 맞죠. 그런데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1시간인데 이제 15분 지났고 45분 동안은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야 잘했다 소리 들을까. 참 중생 근기는 여러분이나 나나 똑같아. 노래를 좀 잘해야지. 그래야 영가도 기분 좋고, 여기 오신 신도님들도 기분이 좋고, 또 노래한 본인들도 기분이 좋고, 이런 거죠. 그렇죠? 11번째 제일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어서 참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초청해 주신 주지스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이 머리 깎았다는 것이 요즘처럼 부끄럽게 생각되는 때도 일찍이 없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늘 저는 눈만 뜨면 참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슴 조여가면서 삽니다. 이 세상을 보면 마음 붙일 곳이 없어요. 마음 붙일 곳이 한 데도 없더라고. 그런데 이 인류사의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 이곳에 과연 우리는 마음 붙일 수 있는 의지처가 되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저도 허물이 많은 사람이라서 참
괴롭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두서없는 말은 고기 낚으러 간 낚시를 이렇게 기울이고 있는 사람이 큰 고기, 작은 고기 구분해가면서 잡는 사람 없듯이 오늘같이 이렇게 이런 법회에서 나와서 이야기하는 그 법사의 이야기는 각자가 아, 한 시간 동안에 떠들어 대는 이야기 속에 한마디라도 아, 요것이 내게 꼭 필요한 말이로구나. 물론 부처님 말씀 중에서지만 고기 낚는 좋아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한 가지만이라도 이렇게 탁 자기 것이 되면 그 사람은 엄청난 소득이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 법사가 처음부터 하는 말을 끝까지 탁 녹음처럼 이렇게 알아듣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번호사 신도님들은 그동안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제가 하는 얘기 다 이렇게 예, 구슬 끼듯이 다 껴가지고 마지막에 아마 아, 회통을 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넋두리는 또 나중에 하겠지만 자 이제 시작을 하는 의미로 눈을 감고 합장해 주세요. 오늘 11일째 11번째 제를 맞이해서 영가 축원을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바세계 남선부주 동양 대한민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 금정산하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포모사 청정수호 지극지정성 근밀불기 2562년 무술연능 7월 초6일 근밀 경진일 7월 백종우란 분절 조상천도 입구일지장이도 지중금일 11일째 설량단전 봉청천헌제자의 배봉안동천제자 각각 등북이상세선망사존부모 원원진천무대중진재형숙백자매질손가 효리영가 자사제초장건이래 치어중건 용수화주시주 도감별자 불전내외이병범죄진물사서시주 등각열이영가 자사도량내외 홍상동아 요주무조건 내불자 등가혈이연명 영가 이차인연공덕 안동시방삼세일체제불보살 지장왕보살명문가피지묘려암털고네 부담명로고품연화대왕생친견미타
보로무 생법인지 태원 영원 잠정부고 무금 어체왕룡아세사변지서가세존마갈연관지시졸달마대사 서림연벽지가 봉소인이전하측곽시상보 송양도조수효정예금예동참연가 제불자환해덕 삼적원명지일구마 정영영여약야회덕 도헌정법신영여기여기홍이여원 성불제약장법까지부차양단 수하녀공채무호세 근본은 낡고도 고요하여 과거도 현재도 없고 묘한 본체는 둥글고도 밝으니 태어남은 무엇이고 죽음은 무엇인가 이는 석가세존께서 마갈타 보리수 아래서 깨달으신 도리이며 탈마대사께서 벽을 향해 앉으셨던 도리입니다. 그러므로 이려나 강가에서 관박으로 두 발을 보이셨고 총명마루 덕에서 손에 집신 한 짝을 들고 가셨습니다. 금일 동참영가시여 이렇게 맑고 고요한 정체를 아십니까? 구부렸다 폈다 한 매운 일이 현현하고 보고 들을 때에 분명히 영역합니다. 이 도를 아시어서 법신을 확연히 정득하셔서 주림을 영원히 여기소서. 오늘 그렇지 못하거든 부처님의 의신력과 법력을 빌어 탄핵 강림하시어 법공양을 받으시고 무생법인을 증득하소서. 모두 합장을 내시고 눈을 뜨세요. 여기 부모님 없이 태어나신 분 계시나요?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죠? 다 부모님이 다 계셔. 돌아가셨든 지금 생존에 계시든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못난 사람들은 부모님 없이 혼자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땅에서 소산한 것처럼 지잘난 것으로 못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죠. 부모 헌중경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첫째, 어머님 품에 품고 지켜주는 은혜 해탐수헌이요. 둘째, 해산날에 지음하여 고통을 이기시는 어머니 은혜 임산수구은이라. 셋째, 자식을 낳고 근심하고 근심과 고통을 잊은 은혜
생자망원이라. 넷째 쓴 것을 삼키고 단 것을 뱉어 먹이는 은혜 인고토가문이라. 다섯째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려누이는 은혜 회견취수군이라. 여섯째 젖을 먹여서 기른 은혜 육포양옥은이라. 일곱째 손발이 닿을도록 깨끗이 씻어주신 은혜 세탁부정은이라. 여덟 번째 먼 길을 떠나갔을 때 걱정하시는 은혜 원행 억려문이라. 자식을 위하여 나쁜 일까지 감당하는 은혜 우이조 악업은이라. 열 번째 끝까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주는 은혜 구경 연민은이니라.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뭐 옛날에 5월 8일이죠? 5월 8일에는 어머님 날인가요? 어버이 날인가요? 그래가지고 이 노래도 했는데 노래 합창단 노래 부를 수 있겠어요? 어머님 노래? 예? 한번 신청곡 할 테니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어머니 노래는 누가 작사를 했냐면 동국대학교에서 국문학과 교수로 아주 우리나라의 국문학 교수로 대단한 어렸을 때부터 신동이라고 했던 그 학동이 있어요. 양주동 박사라고. 그 양주동 박사님이 이 부모 은중경을 그대로 번역을 해가지고 노래를 만들었어요. 이흥열 작곡가가 만들었어요. 작사는 양주동 박사가 하셨죠.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내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선 안고 업고 얼려주시고 자라선 눈 기대어 기다리는 맘 알을 쌓 그릇댈 쌓 자식 생각에 고마우신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그지 없으라. 사람의 마음속엔 온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엔 오직 한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지극하여라. 이 3절까지 다 할 수 없고 제 시간이 없으니까 벌써 30분입니다. 1절만 해주세요. 박수 쳐주세요. 합창단이 노래를 잘하긴 잘하네요. 에? 기본이요, 기본. 이따가 또 한 곡 부탁할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도 계시지만 또 돌아가셔서 오늘 10일째
11일째, 그죠? 11일째하고 11일째하고 좀 자꾸 발음이 그래? 우리는 말사에서는 49제 7번만 지내면 되는데, 본사하고 12번 지내는가 봐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돌아가신 부모님도 생각하고 살아계신 부모님도 생각하면 아마 마음속에서 많은 생각들이 일어날 거예요. 부모님께 잘못했던 생각들도 일어나 새삼스럽게 일어날 수도 있고, 물론 잘 효도 잘 하시는 분들이 주로 부처님 제자들이 많더라고. 여기 오신 분들은 다 효자들, 효자 효녀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사람은 굉장히 다 이기적이에요.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자기를 이렇게 거울 한번 보듯이 이렇게 이런 노래를 통해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를 맑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오늘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우리 사람은 이 근본을 알아야 돼, 근본을. 근본을 모르면 이 사람이 아니죠. 사람은 근본을, 자기 근본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노래하는 걸 또 신청합니다. 나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노래 잘하는 합창단들도 이런 기회에 하면 좋습니다. 노래방 한 번이라도 가보신 사람 손 들어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 한번 손 들어봐. 없어요. 다 한 번도 안 가본 사람 없어. 노래방에 가면은 제일 많이 부르는 노래가 뭔지 아세요? 누가 이 통계를 냈는데, 그거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이렇게 입력시키면 그게 다 올라가는가 봐요. 그래서 거기에다 돈도 지급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방에서 제일 많이 노래하는 노래 공목이 뭐냐면, 나 이게 마이크 체질이 아니라서, 제일 많이 부르는 노래가 뭐냐면 봄날은 간다예요. 봄날은 간다. 지금 뭐 봄이 아니라 좀 미안하지만 봄은 내년에 또 와요. 무더운 여름이지만 이 무더운 여름에 또 귀를 즐겁게 하면 그것도 또 봄이니까. 봄날은 간다. 이 봄날은 간다가 뜻이 있어요. 뭐 연분홍 치마에 봄바람이 뭐 이런 노래죠. 그 나도 가사를 몰라가지고 적어가지고 왔어.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오늘도 옷구름 씹어가며 산재비 넘나드는 성황당길에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던 알뜰한 금행세에 봄날은 간다. 여기에서 연분홍 치마 입은 사람이 누굴까? 미래의 자기 연이니까. 이게 참 몰라요, 그죠? 아는 사람 한번 얘기해봐. 이 봄날은 간다 이 노래 작사한 사람이 손노원이라는 사람인데, 이 손노원이라는 사람이 옛날 연희전문대학의 국문과에 다니는 시인이에요, 시인. 근데 이 사람이 그 시절이 2차 대전 한참 그렇게 하고 이제 이럴 무렵이니까, 예, 또 그러면서 이제 6.25 전쟁 뭐 이런 것도 있고 막 이러니까 사회가 혼란스럽고 이럴 때, 예, 이 사람이 또 미술을 전공을 했어요. 미술. 이 그림을 잘 그려서. 그래가지고 마음을 안정을 못하고 이
팔도 유람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막 하고 다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일찍이 아버님이 돌아가셨어.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머님이 혼자서 이제 아버님하고 같이 짓던 농사가 어머니 혼자 지니까 농사가 많아졌잖아요. 그래가지고 고생스럽게 농사를 지면서도 사회현상이 저러니까 어머니가 아들 걱정을 하면서도 아 시대가 그러니 나중에 안정이 되고 저놈도 결혼해서 자식 낳으면 고향에 와서 나와 같이 살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아들을 그리워하면서 저놈이 장가될 때 내가 19살 때 저놈 아버지한테 내가 시집 올 때 입고 온 연분홍 치마 저고리를 입고 내가 그 아들 결혼을 내가 시킬 거라고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아들을 그리워했대요. 근데 이 아들이 이제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머니 혼자 그 고생을 하고 있는 것도 아랑곳도 하지 않고 지금 혼자 돌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림 그린다고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니고 그러다가 객상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이 그 소식을 듣고 어머니 산소에 가서 이제 참회하는 겁니다. 거기서 나온 곡이 바로 어머님을 그리워하면서 어머니 사진 한 장, 이 연분홍 치마 입고 찍은 사진 한 장을 가지고 피난을 와가지고 용두산 공원 밑에서 살다가 불이 나가지고 그 불 속에 어머니 사진이 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머니 그리워하면서 산소에서 이제 이런 노래를 만들게 됩니다. 이 글을. 연분홍 치마에 봄바람이 네? 휘날리더라. 오늘도 구름 씹어가며 산재비 넘나는 상황길에, 상황단길에 꽃이 피면 같이 웃고 어머니하고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던 알뜰한 그 맹세 봄날은 간다. 이런 아주 사연이 있는 노래예요. 내가 너 눈물이 나려고 그래. 난 출가하고 나서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63살에 돌아가셨어. 내가 이제 지금 68인데. 아,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근본을 알아서 부처님이 가르치는 것은 뭐 교리적인 측면보다도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행복의 근본을 알고 어떻게 인간으로서 행복하게 살 것인가를 고구정령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부처님은 질문을 하지 않으면 설법을 안 하셨어요. 제자가 부처님께 질문을 해야 다으로 설법을 하신 거라. 여러분들은 나한테 질문을 하시면 뭐라고 질문을 하시겠어요? 무슨 질문을 하실 건가 한번 얘기해 봐. 뭘 알아야 질문하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종단 사태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이 신도인들한테 얼굴을 못 들겠어요. 참 요즘 우리 사회에서 흔히 쓰는 말이 이전투구라는 말이 있는데 그 이전투구라는 말이 뭐냐면 진흙밭에서 개들이 싸우는 꼴을 이전투구라 해. 그런데 이 이전투구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지금 그런 꼴이라고 하는데 이 이전투구가 어디서 나온 말인가. 이제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전이 안 나와요.
나는 안 나오는 게 많은 사전을 보는 거예요. 큰 사전을 보여야 되는데 조그만 사전을 보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투가 어떻게 해서 생겼는가 하고 제가 이제 여기저기 다 데려다 보니까 오늘 사실 이 얘기 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아 의지할 것 없고 이 할 말을 잊은 것 같아서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 고려가 망하고 이조 조선이 새로 건국이 됐잖아요. 그때 이성계를 왕으로 옹립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요거 요게 뭐예요? 응? 머리가 참 비상한 사람이 있잖아요. 뭐 조조 같은 사람 뭐 이런 사람이 이조 조선이 개국될 때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이 이성계를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는 역사를 잘 모르니까 그 이조 시대에 이제 개국을 딱 해놓고 이성계 임금하고 정도전이 둘이 탁 이렇게 앉아 있는 거야. 앉아서 이성계 지금 얘기하면 대통령이지만 임금이 정도전에게 물어요. 뭘 묻느냐? 우리가 조선 건국도 했고 했는데 한번 이 나라에 팔도가 있는데 팔도가 어디에? 지금하고 다르지요. 저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그죠?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그 여덟 개 아니에요, 그죠? 팔도요, 팔도. 거기서 이제 인구가 많아지니까 나온 게 부산, 울산, 예? 대구, 광주, 대전, 서울 이게 이제 벌써 이제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경기도, 강원도, 뭐 응?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예? 평안도 지금은 평안남북도 뭐 이렇게 해서 예? 막 갈라져요. 그때 당시에는 팔도입니다. 팔도. 팔도에 도민들이 있는데 팔도마다 이 도마다 사람들이 성품이 조금씩은 다르지 않겠냐. 그러니 팔도 도민들의 성품, 품성이 어떤가 한번 네 기준으로 네가 생각한 팔도 도민들의 품성을 한번 얘기해봐라 해가지고 이 정도전이 이성계 앞에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경기도 도민들의 그 품성을 보니까 거울에 비친 미인과 같다. 경중미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경기도 사람들이 얼마나 미인이었으면 거울 속의 미인이라고 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기 경기도 출신 있어? 예쁠 거예요. 그 다음에 충청도 도민은 어떤가 하면 맑은 바람, 밝은 달과 같은 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풍명월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라도 도민은 그럼 어떤가? 바람에 하늘거리는 버드나무와 같다. 풍전세리라. 이게 보면 의미가 좀 있어요. 이? 전라도에서 오신 분도 많이 계시죠? 지금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나요. 맞아 죽어. 그러면 경상도는 어떤가 하니까 소나무와 대나무 같은 곧은 절개를 가지고 있는 품성입니다. 여기 다 경상도지요? 송죽 대절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강원도는 것도 뭐 어떻습니까? 어떠냐? 강원도 도민의 품성은 바위 아래 늙은 부처와 같더라. 암하 노불이라. 뭐 거기 강원도에 바위도 많고 뭐 산도 많고 바위도 많고 그러니까 뭐 그랬는가 봐. 황해도 도민은 그럼 어떤가?
봄물결에 던지는 돌과 같다. 춘파투석이라. 이거 아리송해요. 평안도 도민의 품성은 어떤고, 산속에 사는 사나운 호랑이와 같다. 평안도가 아마 그런가. 그래서 김일성이가 저렇게 6.25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아마 남북이 분단돼가지고 벌써 70몇 년이 이렇게 있는 거야. 참 독하죠. 산속에 있는 사나운 호랑이와 같다. 살림 맹호라. 그 이제 여덟 번째가 이제 어디 남았어요? 어디 남았어요? 함경도가 남았어. 함경도는 이성계 고향이 함경도예요. 그러니까 이거 말 함부로 하면 큰일 나는 거야. 그런데 정도정이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일곱 번째 딱 하려니까 함경도 추출해가지고 말을 못 하다가, 아이, 정도정, 빨리 말해봐. 함경도는 어때? 그러니까. 함경도는 이전 두구입니다. 그러니까 이성계 눈이 막, 이래가지고 쓰이 난 거예요, 막. 이놈이 내 고향이 함경도인데 나보고 그럼 계란말이가. 에? 흙밭에서 싸우는 개를 얘기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성계 표정을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차 싶어가지고 말을 얼른 빨리 이제 둘러쳐야 되는데 생각난 게 뭐냐면 석전경우입니다 그러는 거야. 석전경우가 뭐냐, 돌밭을 가는 소와 같다. 가능하다 이제 이런 뜻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야. 그런데 오늘날 이 용어가 어떻게 이제 사용하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자기 이권이나 이익을 위해서 붙어가지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움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이전투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내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참 세상 사람들이 마음 붙일 곳을 잃어서 말을 잃어버린 것 같은 세상이 지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 이런 얘기를 해봅니다. 이성계가 자신의 고향 사람들을 개에게 비유를 하니까 기분이 좀 상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정도전이 석전경우입니다. 돌밭을 가는 소처럼 강인하고 참 우직한 품성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조금 누그러졌다고 그래요. 여기서 이전투라는 말이 예, 나왔다 이제 이렇게 제가 봤습니다. 근데 이건 중국에도 이전투라는 말이 없어요. 중국에는 무슨 말이 있냐면 와리투라는 말이 있어요. 와리투. 와리투라는 말은 뭐냐면 그 울 안에 짐승들을 이렇게 있으면 닭도 닭들끼리 싸워요. 또 소도 소끼리 어떤 때는 싸우고 먹을 거 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듯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아 이것들을 생각해 보면 참 오늘 이 종단적으로 또 중대한 일이 하나 벌어질 것 같은데 과연 어찌 될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세상의 종교의 존립은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가? 이 지구상의 종교가 왜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종교의 존재 이유 근거는 존경과 존순이고 지고한 도덕성과 탁월한 정신적 지도력이 있어야 종교가
제 역할을 하는 것이고 종교에 귀의하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부처님은 무문자설 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아, 그 말은 뭐냐면 묻는 자가 없는데 말을 한 소리야 산 일이 없다 이 말이야. 묻는 사람이 없는데 말을 한 적이 없다. 법을 설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세존께서 세존께 여쭙기를 사람이 어떤 연고로 현세에 살면서 받을 우리가 여러분과 나와 함께 현세에 살면서 받아야 하는 가벼운 업보를 후에 지옥에 가서 무겁게 받는 것입니까? 하고 질문을 해요.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불자들이여 모든 중생들이 다섯 가지를 갖추었으면 현세에 받을 가벼운 업보를 지옥에서 무겁게 받느니라. 그 다섯 가지는 무엇인가? 따라하세요. 하나는 어리석은 탓이요. 둘은 성근이 적은 탓이요. 셋은 악업이 중한 탓이요. 넷은 참회하지 않은 탓이요. 다섯은 근본 선업을 닦지 못한 탓이니라. 이 말은 쉽죠? 외우기만 하면 돼요. 그죠? 외운 사람 한번 손 들어봐.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욕지전생사하면 금생수자시요. 욕지내생사면 금생작자시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전생사를 알고자 하면 현생에서 내가 현실을 보고 받는 내생의 일을 알고자 한다면 현생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면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게 너무 많이 쓰이는 말이고 많이 들은 얘기예요. 그렇죠? 시간이 다 됐는데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양의 철학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두 사람을 예를 들게요. 리차드 바크라는 사람이 생애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 자기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볼 때 가장 가치 있는 단 하나의 질문은 무엇인고 하니 너는 누군가를 얼마나 사랑했었는가? 너는 누군가를 얼마나 사랑했었는가? 라고 했대요. 세계의 마지막 순간에 웃을 수 있으려면 자신의 근본을 망각하지 말 것이며 자기 도리를 다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 말도 다 알아듣죠? 그 다음에 토마스 캠벨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뒤에 남겨진 사람들이 가슴 속에 깊이 살아있다면 그것은 결코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니다. 이 말도 또 다 알 수 있죠? 다시 한번 할게요. 뒤에 남겨진 사람들이 가슴 속에 깊이 살아있다면 내가 죽고 난 뒤에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나라는 존재가 살아있다면 이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있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결코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자식된 도리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 기억 속에 추억이 살아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자식들에게 추억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슴 속에서도 돌아가신 부모님들이 아마 많은 추억을 가슴 속에 담아놓고 가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슴 속에 깊이 살아있다면 그것은 결코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서양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 것도 보면 이들의 말을 살펴볼 때 부처님의 가르침은 불교를 믿는 우리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시간이 이제 3분 남았어요. 생각을 올바로 모으고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부처님의 말씀이 가득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객관적이고 보편 타당하다,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이 보편 타당하다는 말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부처님 가르침은 객관적이고 주관적이면 주관적 이야기 한 사람 고집을 심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객관적이면 저 사람도 이해하고 이 사람도 이해하고 그 사람도 이해하고 나도 이해하고 할 수 있는 공감을 함께 할 수 있는 말을 객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관적인 건 자기 주장만 하는 걸 주관적이라고 해요. 알겠죠? 그래서 부처님 말씀은 객관적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보편타당함을 확연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보편타당이라는 말이 뭐냐면 지식이 가르침이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필연적으로 통용되는 가치를 갖추는 일이 보편타당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이 2600년 전에 말씀하신 거지만 오늘에도 철저하게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고 실천해야 될 고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2600년에 하신 말씀하고 지금하고 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차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때가 이제 26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지금이 더 부처님 가르침이 필요한 때라는 거예요. 아마 어찌 보면 이 시간에 부처님이 다시 온다면 과연 어떨 것일까? 부처님의 능력으로 다 평정을 이룰 수 있을까? 부처님 말씀을 따라서 모두 다 머리를 조아리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갈 수 있을까? 참 의심이 되죠. 그런가 하면은 때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제 2600년 지나 지금이나 꼭 필요한 부처님 말씀 84,000 법문이라는 거예요. 공감하시죠?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면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가야 돼. 그 다음에 장소에 관계없이 필연적으로 통용되는 가치를 갖추는 일이다. 부처님 가르침은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인류사에 필요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부처님은 인도에서 태어나서 인도에서 수행을 하고 인도에서 깨달음을 통해서 인도에서 중생제도를 45년 동안 설법하셨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이 인도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 2600년 전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 오늘날에 2600년 후에 오늘날에도 부처님 말씀이 절실히 필요한 이 시대 또 대한민국에서 인도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세계 각국에서 필요한 장소에 관계없이 필연적으로 통용되는 가치를 갖추는 일 이것을 보편타당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훌륭하다, 수선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더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밥 먹는 시간 조금 줄이면 돼요. 저는
이제 다시 만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앞을 못 보는 노인이 낭떠지로 떨어졌는데 떨어지면서 나뭇가지를 잡게 되었어요. 나뭇가지를 붙잡고 지나가는 이들에게 살려달라고 외쳤어. 그러나 지나가는 이들은 노인에게 뭐라고 했냐면 나뭇가지를 놓아요. 나뭇가지를 놓으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노인은 섭섭하고 화가 났어요. 결국 힘이 빠져가지고 나뭇가지를 놓고 떨어졌어. 놓고 보니까 바로 발 아래 땅바닥이었던 것이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의심했을까? 왜 믿지 못했을까? 시사하는 바가 있을 텐데 여러분들 각자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란 욕심이 많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이고 선근이 적은 사람이라 했는데 우리는 본래 선한 사람이다. 모진 세파에 찌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본래는 착한 사람이었다. 우리는 여러분들 다 착하지요? 여기 오신 분들 다 착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예? 어리석은 사람이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했는데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죠? 세상을 살다 보면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어. 그럴 때 참회를 해야 되는데 부끄럽고 수줍은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부끄러운 생각을 갖지 못하고 수줍은 생각을 갖지 못하는 후안무치 뻔뻔스러워서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된다면 그걸 후안무치라고 해. 부끄럽고 수줍은 마음으로 참회하면 어둠 속에서 불을 밝힌 것 같이 제업은 한순간에 사라지게 된다. 불자들이여 나쁜 업을 지어서 익힌 탓이요 계일의 재산이 없는 탓이요 모든 선근을 멀리 여인 탓이요 몸의 계행과 마음의 지혜를 닦지 않은 탓이요 나쁜 벗을 친히 가까이 한 탓이니라. 불자들아 이러한 연고로 현세에 받을 가벼운 맛보를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에까지 가지고 가서 무겁게 받느니라. 우리는 항상 인생은 꿈과 같음을 알아차려야 하고 아침 풀잎에 맺힌 이슬과 같음을 알아차려야 하고 아침 햇살에 창틀에 어른거리는 먼지와 같음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집착과 구속, 엉덩이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부정적 사고의 생각들을 줄여 나가야 합니다. 금년 여름 참 폭염 속에서 고생도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은 당당히 긍정적인 생각으로 더위를 극복하시고 건강하신 것은 그간 신심과 원력으로 기도 성취하심이라고 믿습니다. 믿습니까? 네. 이때 교회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멘 하지요. 아멘이라는 말은 동의한다. 예, 목사님 설교하고 믿습니다. 그러면 예, 목사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예, 이 소리예요. 여러분들 더운 여름 폭염 잘 극복했듯이 또 오늘 11일째 조상님들 영가천도 잘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스스로의 삶을 여러분들 자신의 업보도 다 잘 정리해서 미래 세세생생에 부처님 가피로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2002년 정도로 성공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